뭐그 이런 말하긴 좀 쑥스럽지만 나도 뭐 일말의 책임은 있고. 무슨 책임이야? 하긴 뭐내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시라고요. 아니야. 아버지 행세는 무슨. 그래도 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내야겠어? 차라리 툭 터놓고 우리 관계 말이야. 그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요, 아저씨하고 나하고는 편한 사이가 될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아저씨까지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윤나영 씨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윤나영 씨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요? 나하고는 뭐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고 하니까 난더할 말이 없네. 그래도 좋았어요. 오늘 아저씨 만난 거요. 무슨 뜻이야 그게? 다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 윤나영이를 닮았구만. 뭐가요? 사람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죽고 싶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내가 밉다는 거 아니야. 나 아저씨 미워 안 해요. 경멸할 뿐이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그래도 나하고 전혀 남은 아닌데. 그래도 아저씨가 마음 걸렸었는데. 이제는 홀가분하네요. 준비하게 따라와봐, 얼른. 요리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빨리 와봐. 누나, 민재 바이올린 연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순서겠지. 아니, 무슨 바이올린? 민재가 할아버지 앞에서 축하 연주를 한대. 넌 뭐하고? 군대까지 나왔냐니? 축가부터 불러야지. 오늘은 민재하고 할아버지 날이야. 우리가 낄 자리가 어딨어? 윤나영이만 살판 났네. 아휴. 서두르세요. 늦겠어요. 당신은? 민재 데려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아버님 곁에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아버님하고 같이 손님도 맞고요. 이번 기회에 당신이 아버님 후계자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아셨죠? 민재야, 어디 가? 너 할아버지 축하 파티할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잖아. 약속 있어요. 무슨 약속인지 모르겠지만 취소해. 너 오늘 할아버지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해야 돼. 바이올린이요? 바이올린 손에 안 잡아본 지가 언젠데요? 누가 잘하래. 그냥 할아버지 기쁘게만 해드리라는 거야. 약속 취소 못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딨어. 민기하고 결혼식 올리기로 했어요. 그런 줄 아세요?
오셨습니까? 시작했나? 아니, 좀 늦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이 왔어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끝까지 세고 쓰세요. 좀. 비키세요. 엄마 죽는다니까.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까요? 백인 더러운 여자. 그래도 괜찮아요. 인기가 어떤 여자든 난 상관 안 해요. 민재야. 엄마가 원하는 건 네 행복뿐이야. 엄마 널 위해서 평생 살아왔어. 그래요? 그래. 엄마 널 위해서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을 수 있어. 화가. 그러니까 날 가게 해줘요. 날 위해서 날 놔줘요, 엄마. 나도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요. 엄마가 날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고요. 그래, 엄마도 알아. 민재가 갈게요. 다시는 날 못 볼 거예요. 기억 속에서 날 지워버리세요. 그를 만나기 전에 나부터 만나. 네가 뭐든지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제발. 오세요. 나도 당신 보고 싶으니까. 나 좀 받아 인기야. 난 떠날 준비가 됐다고!